아, 핑크빈 200까지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자, 사냥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골드비치, 맵을 설명해 드려야겠군요. 추천드리는 사냥터는 골드비치. 여기 이게 위에 아래가 좀 낮아가지고 땡글땡글 구르면은 다 맞더라고. 무난했던 것 같고요. 다음은 30부터는 이제 다이어리 퀘스트가 있어요. 다이어리 퀘스트를 해야 돼가지고 엘리나까지 하면은 한 42렙 정도 찍히는 것 같더라고요. 퀘스트 다 끝내면은. 그 다음에 이제 40부터는 리에나 헤어를 했죠. 그 다음에 리에나 헤어비 끝나니까 52렙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53인가? 그래서 다음에는 엘리나스 하늘계단 1을 갔습니다. 여기서 70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니할 사막, 잠자는 사막에서 했습니다. 맵이 좀 좁을수록 좋아가지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83까지 한 다음에, 다음에는 미르나섬 리프레죠. 이쪽이나 이쪽 지형은 둘 다 좋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했습니다. 동쪽 경계에서. 이유는 버닝이 10단계였기 때문이죠. 오케이. 다음에 여기서 105렙을 찍고 몸파를 14판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겹쳐가지고 14판을 해가지고 127렙이 찍혀있더라고. 그래서 127부터는 해광 신현의 동굴 1에서 했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사냥골짜기에서 좀 하다가 레벨업 했으면은 불독을 잡으러 가거나 아니면 타나토스? 거의 그쪽에서 했을 것 같은데. 다음 다음에 140이 되면은 길을 뚫어야 되죠. 핑크빈 길을 뚫을 겸 선양할 겸 길 뚫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146부터는 길 뚫는 건 시간의 신전이죠. 길을 뚫어놨고, 그 다음에 커닝타워에서 170까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티아스 선행길을 하면서 암흑에서 2에서 180을 찍고요. 180부터 그렇죠. 황혼의 페리오. 저는 처음에는 황활한 언덕에서 했나? 이쪽에서 했었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이쪽으로 갔어요. 여기가 경험치가 괜찮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군데 다 가서 측정을 해봤는데 4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저기서 190까지 하고요. 기계무덤을 가져요. 4는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막상 측정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1을 가봤어요. 근데 스킬들이 다 위에까지 다 맞더라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끝. 사냥터는 이렇게 되고, 196부터는 기계무덤 2, 이제 20렙차가 날아가는 순간이죠. 추천드립니다. 1에서 원래 했었는데 1에 자리가 없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2에 가서 해봤는데 2가 경험치 더 많이 줬더라고요. 그렇고요. 제가 하면서 좀 다이어리에서 좀 힘들었던 거는 제가 하루 안에 끝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던 게 손재주였는데, 카리스마하고 매력 같은 경우는 사는 게 있더라고요. 몬스터 파크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였죠, 손재주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리트야스 2주치를 모아놓고 노말루타비스 환불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말루타비스를 잡으면은 일정 확률로 110제 이런 거 환불을 주는데, 환불을 던지면은 이제 손재주하고 아마 매력하고 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어빌리티. 아, 제가 이거 좀 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저도 200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빌리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못 썼는데, 제가 해보니까는, 이게 어빌리티가 처음에는 좀 매액을 쓰다가, 150이라든지 자기가 템을 끝냈을 때, 그때 재사용으로 바꾸는 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재사용이 확실히 좋긴 좋아요. 사냥할 때나 확실히 좋더라고요. 매소 같은 경우는 일질적으로 템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면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랫마을 현상용으로서도 매소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정말 잘못한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렇고. 오케이. 템 세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미, 데아시도스, 멘토스 배지 이렇게 세 개 나왔었는데, 이렇게 보장 3세트 했고요. 나머지는, 이것은 이제 벨트 극이서 얻은 거죠. 리에나 헤어패서. 그리고 기본으로 주는 거. 그리고 펜살, 십성 이렇게 줄도를 했습니다. 추억이 좀 그렇지요. 영암불 던졌고. 이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나도 참 아쉬운 점. 이게, 랩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백사급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업이라든지, 에픽전제,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쉬웠던 게, 쪼랩자리를 하는 게 더 좋았겠어요. 어차피, 스텝밖에 오르는 거 없고, 17성 찍을 돈도 없고, 해가지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저랩자리를, 차라리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상하이 이렇게 두 개 하고 굳이 이렇게 펜살 리셋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효과를 보면 방어력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주운이면 주운 모자르 주운도 모자라가지고 정말 낭비지 않았나. 그래서 무기도 막 혼전작 돼 있다니까요. 주운이 모자라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나 저 네 고렙자리 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업이라든지 에픽 이렇게 6% 했으면은 저거보다 좋았겠죠. 이런 게 좀 아쉬웠고. 재밌다. 재밌었습니다. 약간 리부트 하는 느낌. 아, 이렇게 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재미가 있었어. 이 정도면 끝난 것 같군요. 딱히 뭐 어려운 건 없었고. 딱 그 정도. 시간이 좀 걸렸다. 크리티아스 손재주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 하이퍼 스텝. 처음에는 저는 데미지하고 경험치 이렇게 두 개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스 돌려고 마지막 찍고 바꾼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